전의 말씀을 잠깐 다뤄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다고요? 기도하라지. 기도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물론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우거든요. 아침에 새벽에 눈 뜨니까 3시 50분입니다. 그때 집사람이 방에 들어와가지고 불을 켜고 막 난리대대요. 그렇죠? 눈을 똥 뜨고 막 잠을 못 잤습니다. 이제 좀 내가 눈이 좀 빨갛지. 목도 잠기는데 그 잠기는 목소리가 더 은혜로 들리게 될 줄은 확신합니다. 연약할 때 기도하고 연약할 때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 주시거든요. 연약할 때 감당하면 하나님 역사가 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목이 좀 갈갈해도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뜻을 이루어냅니다. 일단 마음이가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는 교회는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사명이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 땅의 저주가 떠나고 회복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내 집은 만민을 기도한 집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지 않으면 교회 사명체를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기도 제목 말씀하셨지 뭡니까?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되어 있는 분 아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아멘하십니다. 크게 안 놓으세요, 그지? 이런 뻔뻔한 게 아니고, 그래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요, 교회는요. 이것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았다면 기도할 때에 이 땅에 기도할 때에 하늘의 역사가 납니다. 이 말씀 하셨습니까? 우리 본문에 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이 땅에 있는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하시거든요. 기도하시면 그것대로 반응한대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지 그럼 하늘도 손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때 하늘을 인식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움직일 때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스스로 하늘이 이 땅의 통치를 받기 원하십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역사가 있는 거라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끝입니다. 끝.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교회 주신 특권이 있고 교회 주신 책임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 위치가 어떻습니까? 이 땅에 모든 역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역사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의미가 뭔가 정확히 하시고 이 마음들이 들어가셔야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19절 진실로 다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전부 다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아침에 제가 힌트 줬지. 오늘 집에 빨리 가실 뭐 집에 같이 가지고 묵상하시라고. 합심이 뭐냐? 너희가 합심할 때, 합심이 이루어질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합심 가운데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것 전부 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핵심이 뭡니까? 이 합심이거든요. 합심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갈망하지만 교회가 인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땅에서 행동하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역사를 주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고 너희라고 부른 자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땅의 교회가 수천 수만 어떤 계획에서도 사용 없습니다. 오늘 말씀 받으시고 오전에 말씀 받으시고 지금 이 땅에서 이런 하나님의 교회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그러지 젖 먹고 있다고 자기 하나 일신상의 문제 자기 신앙도 해결 못해가지고 허덕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받들고 자기의 어떤 일신상의 문제 전부 다 벗어놓고 주님의 뜻만을 위해서 쫓아가고 목숨 아끼지 않으고 달려가는 제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금년을 말씀했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문제를 고심하게 됐는가 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여 신부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눈에 보는 거라 몹대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성전된 몸이 때가 되면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거라. 그런데 바뀌는 과정이 뭐라고 해? 이 땅에서 이기는 자들, 신부의 반들이 들어가는 자가 있고 그 순교자 수가 딱 차게 되면 여자가 난 아이가 하늘의 보좌로 올라갈 때에 하늘에 있는 용이 쫓겨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난 아이가 올라갔는데 왜 여러분 용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권세를 잃어버려야 되겠습니까? 그 원리가 어떤가 하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립니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 묶여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된 자, 주의 신부된 자들이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감당할 때에 그들이 들림받아 가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용의 권세가 전부 다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기록해놨는데 그 이기는 게 뭡니까? 결국은 교회 사명인 거라. 다른 말로 하면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히는 것이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진자 용서하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그러지. 왜요? 그 안에 걸리면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뭐라 하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버렸거든.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결국 넙지도도 발견되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고요? 하나님의 촛대 옮기셨는 거라. 그리고 일곱 교회에 주신 모든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 절대 어둠에 잡히지 않고 어둠의 권세를 박살하고 무장 해제시킬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곱 교회가 지역받는 것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자, 2장 4절 봅니다. 자, 시작. 아멘. 처음 사랑이 어떻습니까? 그걸 잃어버리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요. 어디서 처음 사랑을 떨어버렸는지 그걸 생각하고 그 다음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행위 그까지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굉장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 버렸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라. 다시 보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해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옮기겠답니다 여러분.
근데 결론은 옮겼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주님 향한 처음 사랑 그 잃어버리면 회개하시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처음 사랑은 어땠나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고 길거리 가다가 하나님 그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가지고 쪽팔려서 못 걸어가는 거라. 그래서 골목에 가가지고 눈물 닦고 안 쪽팔린 말하면 또 가다가 또 눈물 나면 저만 그랬습니까? 그 사람마다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그 사랑이 전부 다 있는 거라. 그게 어땠는가 생각하시고 그것 회복 안 시키면 안 된다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지 처음 마음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겠다 하십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봅니다. 내가 네 환난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절 한 번만 하면 모든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에 절 한 번,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거라. 그렇게 배가 고팠습니다. 하나님 뭐라 예수님이 네 환난, 네 궁핍, 네 배고픔 아신대요. 그런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는 거라. 실상은 부유한 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10절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네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대요. 지금도 환난 공법이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는고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충성해야 생명의 면류관인데 생명의 면류관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 그런 의미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원의 완성은 어떤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충성하십니다. 자, 오전 장관 말씀했지. 어명으로 충성미도 충성. 그 예전에 그 두 나라가 전쟁하는데 한 나라 왕이 딱 공격할 때 하기 전에 그 왕을 불렀답니다. 왕을 딱 불러가지고 술을 한잔 하면서 우리 군대가 이렇다고 앞에 돌 있는 군대 보고 앞으로 가 했대요. 그러니까 한 부대가 일로 가는데 낭떨어집니다. 떨어 죽는데 그 다음 친구가 조금도 미동이 없는 거라. 그대로 빠지고 나중에 말탄다 빠지고 빠지는데 막 안 돼. 겁한 사람을 못하랍니다. 계속 빠지는 거라. 스톱. 왕이요. 우리 군대 보셨나요? 그 왕이 항복했대요.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셨던 군대를 이길 재간이 있습니까? 항복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거 요구하십니다. 총생이 뭔지 압니까? 이런 사극 많이 보셨지? 사극에 충성이 놓지? 얘가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합니다. 죽도록. 그래서 어떤 환경이 있어도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답니다. 우리가 이 충성을 받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뭐라고 해? 그거 위해서 가셔야 되는 거라. 자, 그 다음 14절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청할 것이 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를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교리 있다는 거라. 발람의 교리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람이 요구하는 말씀만 전하는 거라. 발락이 원하지. 발람은 발락이 원하는 그 이스라엘 저주를 그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 왜요? 돈이 있고 재물이 있고 자리가 있거든.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거라. 결국 발람이 가면서 야 이 방으로 안 되겠어 왕이여 민계를 쏘소서. 그래서 발람이 가고 난 다음에 발락이 민계를 써가지고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해가지고 제사 지내고 절하고 엄나는 게 됐거든. 그 모압 여자가 굉장히 좀 아리까리한 민이답니다. 딱 보면 좀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그런 민기 써가지고 전부 다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두령을 목매달 때 하나님이 진노가 거쳤다 말씀하거든요. 바나메 그랬습니다. 사람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을 전해주는 거라. 하나님 말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인데 순교했던 교회에서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훈이 여기 판사는 거라. 그 밑에 보시면 19절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해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지금 현 교회 가운데 진짜 발람의 교훈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새 이 표현을 자주 합니다. 얼마나 되겠냐고. 이게 많이 없거든.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뜻만 뜻만 쫓아가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왔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라.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어둠이 있는 거라. 말씀 전해서 사람이 많이 와서 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발람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현대교회가 이 발람의 교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 미국의 그 공설운동장 스타디움 같은 데를 매입해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보통 한 몇만 명 예배 참석한대요. 그래 좋아한다는 거라 사람들이 막. 그런데 미국에 저같이 이렇게 말씀을 또박또박 전하진 않지만 이 시대에 잘못된 것을 굉장히 신랄하게 그 책망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그 몇 명이 모는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당신 목사 맞냐? 맞다. 그럼 당신은 복음을 전하지 않지 않느냐? 자기는 복음을 전한대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 표현을 보면 당신은 목사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아나운서가 당신은 목사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내가 할 바 아니다. 나는 그들이 좋아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말만 전하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당신은 내가 보기에 목사가 아니다. 그 자기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평가할 것이고 자기는 많은 사람이 자기 세계 두고 좋아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의 힘입니다. 전부 긍정도 설명하는 거라. 하나님 뜻이 뭐고 죄가 뭐고 그런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에 환호를 다하는 거라. 아마. 그 사람이 설교하는데 여러분 TV 그 장면을 보면 막 스타디움에 다니는 게 얼마나 사람 많겠습니까? 막 한 번 막 전부 타고 넘어갑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나도 그런 목회 좀 해봤으면. 그럼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라. 발람의 교훈. 네가 회개하라면 내 입의 검으로 너와 싸우겠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발람의 교훈을 버리고 순수한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 가지고 전하는 자 좀 많이 없습니다. 절대 많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니다. 이것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전부 다 어둠에 잡혀 있는 거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에 잡혀 있는 거라, 어둠에. 하나님 나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어둠의 역사를 끌어당기고 어둠의 역사로 말미암아 굉장히 봉인 것처럼 다 속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바람의 교훈을 하시는 거라. 너는 내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라 얘기하지. 그래서 교회에 대한 것 정확히 보시됩니다. 자, 그 밑에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20절 보면 20절 그러나 네게 책망이 있노라. 자칭 선자란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네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데도 이거 모르는 거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을 피우고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데도 이걸 이 교회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지금 지적하셨거든요. 그 밑에 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목회자 자녀가 죽는 이유가 이거랍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해결 안 되면 목회자 자녀를 사망으로 죽이겠답니다. 물론 그 당사자도 환난과 같이 맥했지만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교회 안에 이런 자녀를 사망에 집어던지고 당사자를 놓고 활라 던져 열 수밖에 없는 어둠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모르고 있거든요. 그 계속하는 거라 그렇게 예수님이 촉구합니다. 회개라,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라.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도 똑같아 봐야 되는 거라. 결국 교회가 우리거든. 우리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책망이 결국은 우리의 책망인 거라. 하나님 뜻을 모르면 전부 다 비켜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인지를 뭐 하는 거라. 3장 2절 한번 보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행위에 온전한 것 하나 본 적이 없다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빛 가운데 행해서 하나님 나라 구하는 그런 행동을 하나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어. 다른 말로 전부 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라. 이게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이 지적은 오늘날 계속 우리에게도 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이 어떤가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어둠이 많이 있는가. 진짜 하나님 나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전부 다 어둠입니다. 속입니다. 속이. 그 깨닫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자, 우리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형제가 말 안 들으면 한 사람 보내서 권고하고 안 들으면 두세 사람 보내서 권고하고 확정하되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 대표가 가는데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세리와 죄인같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라. 이게 보증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 형제가 죄를 범하는데 예수님 말씀하듯 이 순서를 통해서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형제를 예수 믿지 않는 세리와 똑같이 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도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면 곧대로 응답하시는 거라. 그를 세례같이 여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모든 성령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은 전부 다 끊어지고 이제 은혜가 말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이룬다 하시는 거라. 누굴 통해서? 이 땅에 너희를 통해서. 그럼 너희가 누굽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너희가 누굽니까? 교회 안에 모여있다고 전부 다 너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 밑에 보십니다.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왜 역사와 기적이 난다고 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각절마다 다 중요한 의미겠지만 제일 중요하고 제일 깊은을 본다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거든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 그러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대요.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역사와 기적이 다 일어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삶에
진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야. 자, 여기는 여러분 요한복음에 놓는 모든 기도에 대한 주제는 그 단순입니다. 전부 다 개인 기도를 이야기하시는 거라.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는 기도입니다. 적어도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기도하는 거라. 그러니까 절대 단수 혼자 기도해서는 이 역사를 못 만듭니다. 어떤 역사?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묶여버립니다. 이런 역사는 혼자서는 안 되는 거라.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교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 보증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왜 있을까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거든요. 함께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전하는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기적이 그냥 나타난다지.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보증이거든요. 하나님도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함께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로 능력들로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증명한다 그러지. 함께하는 보증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은을 주셔가지고 능력 좀 갖게 됐습니다. 야, 이 능력 이야기할 때마다 난 부끄러움이 없는 거라. 어찌 이런 능력 받나 몰랐습니다. 여러분, 별로 구한 적도 없고 어느 날 보니까 임했는데 이게 한 10년 되니까 점점 개발돼가지고 지금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고요?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 아닙니까?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핵심이 주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왔습니다. 그럼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였거든요. 그래 보십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왜 모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동기가 전부 다 하나님께 다가 있는 거라. 오늘 예배 잘 드려가지고 하나님 복을 좀 받고 이 예배 좀 잘 드려가지고 문제 좀 해결되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주님 이름으로 모였대. 주님 이름으로. 왜 모였다고요? 오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땅에서 행하면 하늘도 하나님이 행한다 하시거든요. 이런 역사를 위해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모였던, 주님 이름으로 모였던 모임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 역사를 하는 거라. 역사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모이실 때에 절대 사사로운 것 벗어버리시고 주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겠다는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모임이 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진짜 주님이 영광으로 모인 데가 별로 없습니다. 요새는 구역 예배 드리고 술 한잔 한다지. 왜요? 주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은혜 사모님 그 아버지 안수 집사님이 그래 하지 말라고 권했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굉장히 욕하더래요. 웃기는 거라. 누가 바리새인인지 외식 행한다 그러고. 여러분, 술 먹는 제가 그럽니까? 술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럽니까? 그 웃기는 거라.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모임은 주님 이름으로 모이거든. 여러분, 주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두렵고 영화로운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한 곳을 택하셨는데 신약이 어디였습니까? 신약은 거가 어딥니까? 여기 아닙니까? 여기 우리 속에 들어오셨거든. 그리 우리가 성전이 되고 그분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너희 여기 보는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왕권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거 그러지. 예수님이 성전하셨습니다. 왕권 가지고 오시는 것이 보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볼 수 있다는 거라. 무슨 사건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셨거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가지고. 우리 여기가 보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 그거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하십니다. 절대에 어떤 모임이든 그분 뜻을 받들어 그분 이름으로 모인 곳은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함께 못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목양실에 앉아있으니까 50대 60대 오늘 예배드리대요. 되게 어때? 얼마나 재밌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웃음소리 들으면서 주님 분위기는 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 모임이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주님의 영광의 모임인지 만나면 좋으니까 노닥거리는 모임인지 그걸 두고 봐야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모임이든 주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받들고 그분 이름에 그렇게 받기 위한 목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 행하는 것을 온전히 이루어가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거기 계신답니다. 그래서 교회 목적이 뭔가 정확히 하셔가지 앞으로 어떤 모임이든 주님 영광 위한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제가 아는 분은 학교실에 갔는데 집사들이 막 3일 나가지고 막 목사님이 그 뜯어 말린다고 고생고생 다 했대요. 오늘 말씀 본다면 에라이 그런 생각이 왜요? 주님이 영광이거든. 주님이 영광. 주님이 받으실 영광에서 모였거든. 영광에서. 그런데 지금 자 육이 깨져야 영적 성향을 깊이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이 깨지지 않는 사람의 모임은 이런 모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인다고, 주님 이름으로 모인다고 이런 모임이 되겠습니까? 어디에? 진짜 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보십니다. 우리가 땅에 기도하면 하늘이 그대로 한답니다. 우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이 그대로 묶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반응하신다는 거라. 이게 도대체 어떤 약속입니까, 이게? 그게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냥? 진짜 교회된 책임이 특권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라. 왜요? 주님 이름으로 모였거든. 주님의 영광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인 자들의 모임이 있다면,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오늘 50대, 60대 어떤 모임이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확실하지? 감사합니다. Thank you. 자, 다시 보십니다. 자, 18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자. 자, 보십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권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기도하면 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어느 디스크 환자가 왔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다 고침 안 받았습니다.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제가 기도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기도 받는 사람이 잘못 받았습니까? 그 저한테는 기도 잘못하면 곤란한 거라. 들어가 하면 들어가서 다 들어갑니다. 그 왜 안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보정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 뒤집고 고쳐 못 받으면 기도 받은 사람 문제 있습니다. 왜요? 저는 수천 건 이상의 임상실험의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들어가 하면 거기 따라.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닙니다. 제가 어디 모는 데마다 아시는 분 모이지. 그러면 커피 한잔 하고 있는데 예뻐요. 목사님 저 허리가 좀 아픕니다. 디스크입니다. 그럼 커피 마시면서 손 딱 뜨고 들어가. 그러면 뼈가 움직입니다. 그럼 금방 해결되는 거라. 또 다시 말하자면 그 중국에서 여자 내과 전문 의사가 보는 가운데서 사람 불러야고 10초 기도하면 그 대부분 해결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에게 뭐 암은 뭐 못 고치는 상태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지만 디스크나 심장병 이런 병이 와가지고 고치 못 받으면 이건 지가 문제 있는 거라. 아멘 안 하시는군요. 자 보십니다. 하늘의 권세 이게 문제가 없는 거라. 왜? 하늘의 능력을 역사하기 때문에. 그지? 그러면 땅에서 기도하면 전부 다 이루어지는데 그럼 땅의 능력의 권위 어딥니까? 여긴 거라 여기에. 그러니까 하늘에 역사하는 것은 여러분 제한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쓰거든. 그런데 실제 땅에서 나타나는 사회자가 어떻습니까? 다른 거라. 모든 사람마다 다르고 모든 교회마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하고 우리 진주종사가 기도하는 거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주종사가 기도하면 딱 반만 들어가거든. 100% 다 안 들어갑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기도하는 사람에 따라, 분량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라, 분량에 따라서. 땅에서 풀면 풀리는데, 땅에서 푸는 자의 분량에 따라서 그냥 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르면 분량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입댈 거 없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가진 그 역사 분량에 따라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문제는 교회가 땅에서 행하는 자들이 땅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기대된 상태가 준비되면 준비된 만큼 하늘의 역사는 강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큼 하나님을 인식한 것만큼 대상 안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한대지만 여기서 문제에서 이게 제한적으로 밖에 안 나오거든요. 제가 왜 제 얘기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런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예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라. 이 능력의 근원입니다. 근원. 그런데 여기서는 크게 나타나고 적게 나타나는 거라. 왜요? 교회가 가진 사회자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라. 그걸 왜 그거밖에 안 될까요? 이거 있거든. 언더스테인?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사이즈를 키워가야 되나, 분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큼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 예수님 뭐라 합니까? 가면서 하는 나라를 전파하되, 문둥이를 고치고, 안전병이를 고치고, 소경을 눈띄우고, 죽은 자를 살리라는 거라. 그러니까 그거는 예, 다 됩니다. 예전에 말씀했지만 저는 베드로 이런 사람 보면 억수로 쪽팔립니다. 왜냐하면 나 기도 베드로보다 더 많은 것 같거든. 오랜 시간 베드로보다 기도를 더 많은 것 같은데 베드로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 믿은 지 만 3년 반 지나 얼마 안 되니까 나 같은 말은 안전병 일으키고 전부 여기서 따는 거라. 죽은 자 살리고. 저는 30년 가까이 기도했습니다. 아직 죽은 데 하나 못 살리거든. 왜냐하면 시체가 없어서. 뭐 있어도 죽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없어도 기도는 못 해봤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안내면 일으킬 때 여러분 예수 믿은 얼마 됐습니까? 3년 반
예수님 죽으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 받았고 50일 지난 뒤에 그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안염이 막 일으키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5년 안 돼도 안염병이는 일으킵니다. 일으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땅에서 매이는 사이즈만큼 하늘에 매이지는데 이것은 교회에 따라 너희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를 하늘의 포커스에 맞춰놓으면 능력은 극대화되게 되어있습니다. 성전에서는 어떤 의미를 말씀하십니까? 이 땅의 모든 저주를 회복시키십니다. 누가 기도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불림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 하시는 거라. 그래서 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교회가 갖고 있는 역량, 교회가 갖고 있는 믿음, 교회 갖고 있는 인식의 분량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극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낙동강에서 받은 그 물을 집집마다 보내지. 그런데 고층 아파트로 나니까 수압이 약한 거라. 트는데 쫄쫄쫄 나오지. 왜요? 여러분, 저수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억수로 물 많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있는 파이프가 다 다른 거라. 수도 파이프만큼 물 나옵니다. 수도 파이프가 그 교회 역량이요. 여러분의 역량입니다. 역량.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키워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풀면 풀리고 묶으면 묶이는데 근데 교회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은 못 띄우는 거라. 근데 잘하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제한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는 거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해서 나가지만 근데 거꾸로 말하면 예,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리고 제한적으로 그리고 역사를 못하게 만드는 것은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더 크게 역사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을 그걸 가로막고 그걸 방해하고 제한시킬 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막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능력을 제한적으로 만드는 것인지, 이게 정확히 여러분 아십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는 못해도 이거 방해와 하나님 역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교회가 가진 역량을 이루어갈 때에 절대 하나님 역사에 걸림이 되거나 제한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니다. 이거는 너희라고 부르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교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자유의지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반항해도 거꾸로 할 수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 뜻에 여러분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그런데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위해서 존재하거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 약속하신 거 이루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지. 그럼 하나님이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교회로 말씀하시면 교회가 그걸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푸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이 법칙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걸림되거나 또 능력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때가 되면 교회가 새 예루살렘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늘 그것을 기도하고 늘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부분에 온갖 충성을 다하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좀 정리해 보면 교회가 뭐가 필요하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다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 뜻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알면 이것을 가슴에 품고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 그래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 명령해라는 거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 너희가 내게 명령해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강구하면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인식되고 기도하고 행하는 것만큼 하늘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이 뜻에 얼마나 우리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고 충성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가로막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가로막고 있는 분 좋게 말할 때 아멘 하십니다. 예수님 바리새인 뭐가 그럽니까? 바다 건너가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국내도 모자라가지고 해외 선교를 갑니다. 바다 건너가가지고 교인하며 딱 만들어놓으면 지보다 배나 지옥자식 되게 만다 하거든요. 그 본인은 그거 압니까? 완전 까무러치지 까무러치.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주님은 배나 지옥자식 되게 만들어놨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워진 교회가 이걸 정 거꾸로 한 거 거꾸로 얼마나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말씀 차근차근 받고 있습니까? 오전 말씀이 인식이 다 되고 있습니까? 자,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거룩입니다. 여기 보배를 담은 게 보배를. 그리고 이것을 이루고 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예술한 데가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만이 이걸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알고 선포하는 데입니다. 그 선포가 뭡니까? 1차적으로 기도입니다. 그 다음 설교로 나가야 되겠죠.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아프리카 가라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묵상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아프리카 가라십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같이 가는 그 중국 목사님이 그 제가 보기에 그 별로 같이 사역을 하고 싶은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외국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교제를 맺는데 그런 분들 처음입니다. 우리 갈 때 밥도 잘 안 챙겨줍니다. 그래가지고 별로 그 같이 얼굴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 미워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진실해라 그런 게 내가 마음이 별로 안 좋은데 뭐 그런 방금 잘할 필요 없고 그렇다고 뭐 하대하진 않겠지만 별로 그래 기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성령께서 아프리카 가라 하시는 거라. 그 목사님이 죽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나 따라가야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가라 하시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저께 메일이 와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그 아프리카는 음식도 잘 없고 잘 못 먹기 때문에 호텔에서만 밥 먹는데요. 한 끼에 300불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라. 그러면 한 끼에 한국 돈으로 3만 3천입니다. 그럼 이제 통일 우리 갈래 목사님 같이 가면 한 끼에 6만 6천 들어가는 거라. 11만 잡아도 밥값만 200만 원 들어간다. 밥값만. 그리고 비행기 값이 1인당 한 300만 원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 경비가 뭐 100만 원 또 내야 되고 교통비 300불 내야 되고 토탈하니까 1,5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가라 하십니다. 그 뒷말을 붙여줍니다. 내가 돈을 많이 줄 거다. 가라 하십니다. 억수로 위로되대. 근데 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 저는 가기 싫은 거라. 그러고 보니까 요가 아프리카지 요 맨 기티입니다. 기티. 그 다이아몬드 때문에 사람 많이 죽였던 뭐 시에라리온인가 거기도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 대한민국 여기서는 완전히 끝인 거라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선생님 가라 하십니다.
제가 요즘 무슨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왕이시거든. 그럼 이게 어떤 불리한 조건이 있어도 가라시면 가야 됩니다. 자, 아프리카 갑니다. 그 이해는 잘 못하는 거라, 이해는. 근데 그분이 가라면 가야 됩니다. 아무리 가고서 가신 말은 못 갑니다. 그, 얘기 놓은 김에 얘기 하나 할게요. 그,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해가지고,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으셨는데, 제가 그걸 지금 설교 내용을 녹취하고 있습니다. 듣고 글로 옮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들 하시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많은 목사님들의 목회 자료가 될 만하면 그걸 자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만드는데 복사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해도 뭐 여덟 타임에 설교를 전부 다 종합해서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한 300페이지 내지 400페이지 책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맡기면 그 복사를 해도 한 권에 만 원 좀 나오거든요. 만 원. 그리고 고심하다가 이번에 그 아는 목사님 소개로 어느 자매님을 통하면 천근에 보통 천만 원 든대요. 천근에. 근데 한 500건은 500만 원 드는데 한 500건에 한 반값 정도로 가능하답니다. 그 루트를 하나 알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만 원에 하면 500건에 200만 원 같으면 한 권에 한 4천 원쯤 됩니다. 복사를 해도 많은 드는데 책을 물론 좋게는 못 만들지만 1도를 해가지고 책을 만드는데 권당 4천원 내지 5천원이면 가능합니다. 예, 그 루트가 지금 알아나왔습니다. 지금 녹취 작업하거든요. 그리고 녹취한 것을 몇 목사님께 보내드렸는데 설교 들을 때만큼은 기름 부음이 없어도 굉장히 도움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장 싼 방법이 예, 책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도하시다가 감동이 오시는 분은 책 500권 하십시오. 250만이면 되니까. 그리고 감동받은 분은 책은 좀 많이 드릴 겁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5월달에 그 세미나 할 때에 우리 피 목사님 한 150분 정도는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그렇지 않고 우리 피 목사님은 150명 정도 이상 올 거라고 합니다. 그때에 그 목사님들을 또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 어려 가운데 사비도 없는 분이 많아가지고 그분들 회비 함부로 안 받고 우리가 다 서포트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때를 따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책도 그 한 권에 5천원 받아가지고 하면 그 순간 그 사상에 물이 들까봐 그래서 돈 안 받고 그냥 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그 세미나 준비하는데 책이 만들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시다 감동이 있으면 저에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 통해가지고 책을 500권 찍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책을 만드는 것은 목사님들의 목회 자료가 되기 위한 것이고 또 그분들의 목회에 서포트하기 위한 그리고 한번 들으면 은혜는 받지만 전체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책을 딱 보면 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룬 것하고 이제 해마다 하는 것들을 그렇게 해서 자료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감동 오시는 분 지금 감동 오는 분 있습니까? 예, 감동 받으셨다가 목회자를 서포트하는데 한번 또 하나님 일을 만들어 보십시다. 만들어 보십시다. 옥살 거꾸리게 좀 안 하시는데 자 그러므로 자 다시 한번 보십니다.
진실을 내게 이르노니 무엇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자, 매달은 것이 뭡니까? 매고프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매고플 수 있다는 거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의 통로입니다. 천하 세상에 우리 외에는 이런 통로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지금 한국에 예수 믿는 분이 많이 있다나 진짜 이런 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역사하실 사람이 이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들어갔는데 조물이 됐는데 요셉 때문에 그 집안 전체가 벌받지. 전체가 벌받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 가시면 장자들의 총회가 있습니다. 장자들의 총회. 그러니까 장자들이 받는 유업 이런 것들이 천국 가도 있답니다. 장자 유업이 있다는 거라. 장자 총회가 있답니다. 그리고 은혜 영들이 있고. 그 장자의 총회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제가 좀 말씀을 보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자기가 누리지 않습니다. 전부 다 돌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있다면 어떻게, 그분이 누리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라.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축복의 근원이 있었지만 그분이 누리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주님 나라 때문에 고난 당하시고 수고하셨다가 가시는 거라. 이 땅에 주님 나라 위해서 자기가 별로 누리지 않고 주님 영광 위해서 돌리는 모든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장자들의 총에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장자가 되어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요셉이 은혜를 받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고 자기는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유명한 사람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문명이 있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께 앞에 가시면 눈에 보이는 유명세를 띠고 일한 사람치고 하나님께 큰 상급 인사는 별로 없을 겁니다. 진짜네, 가려놓습니다. 그리고 드러내는 것은 드러낼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드러내지. 그리고 명성을 받게 하는 거라. 명성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는 예, 사도행전에서 8장입니까? 10장입니까? 거기서 딱 나타나고 그 다음에 도망갔다가 안 옵니다. 베드로는 행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서 보면 베드로가 어디 갔는가 어디 지역이 나와 있는 거라.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어딘가 전부 다 비밀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전부 다 드러나지.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굉장히 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그 명성 그대로 갈지를 두고 봐야 되는 거라. 열두 보좌 기초석이지. 거기 베드로는 들어가는데 바울은 없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든 유명세를 띄고 드러나면 이미 자기 영광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문명으로 세상은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문명의 길이 굉장히 복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는 것도 절대 남에게 나발 불면 안 됩니다. 이미 상 다 받았습니다. 우와, 우와, 그때 상 다 받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대신에 오른손하고 왼손을 모르게 하시고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게 하시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늘의 상급은 절대 눈에 띄고 유명세 띄고 명성 갖고 영광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낫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온갖 선한 것 다 하되 고난 받고 참는 것, 그건 남습니다. 그거.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주님이 모든 케이스거든.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모진 고난 당하시고 그렇게 이 땅에 축복을 풀어놓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처럼 그렇게 고난 당하되 혜택 누리지 않고 이 땅을 위해서 전부 다 내면, 그런 삶이 온전히 이어진다면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교회는 보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는 거라. 자, 보십니다. 제가 이번에 또 아프리카 가면 목회자 세미나하고 누가 뭐 수많은 환자를 고치겠지. 뭐 얘기 들어보니까 하룻밤에 3,000명에서 10,000명 모인대요. 지금 그렇게 집회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다 하거든요. 그런데 점점 그것도 지금 못하게 막아가는 추세랍니다. 근데 이번에 어쨌든 하룻밤에 3,000명 내지 10,000명이 모인대요. 그럼 제가 집회 마치고 출석할 때 밤에 잠 막 거의 다 잤습니다. 뭐 수천 명이 있는 데서 뭐 기도를 사역을 하면 아마 오래 가겠지. 그런데 거기서 제가 사역할 때에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거든요. 수도를 틀면 물이 좀 많이 나올 뿐이 통로구나, 통로.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풀면 하나님이 전부 다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역사가 눈에 보이는 거라. 이번에 제가 사역할 때 손 딱 올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보는 거라. 누가 낳았는지 누가 안 낳았는지 어떻게 낳았는지 얼마나 빨리 낳았는지. 그렇지. 그리고 손 올리면 손을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전부 다 보여지거든요. 누구 따라서? 너에 따라서. 그런데 자 보십니다. 이번에 제가 누구 이름으로 갑니까? 제 이름으로 갑니까? 교회 이름으로 갑니까? 제가 세움교회 담임 목사 이름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용 목사로 가는 거라. 교회 소속은 되어 있지만 어떤 면에서 교회와 전혀 관계없이 너희라는 부분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일할 수 있지만 교회가 아니고 한 너희라는 한 개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로가 만들어지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라. 저는 세움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세움교회 담임 목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 세움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라는, 하나님 얘기도 말씀한 너희라는 그 마음들이 다 제가 어디 가는데 다 처음 나타난 거라. 왜? 제 개인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열려져 있거든. 교회가 일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 한 명이 세워지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 퍼부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봅니다. 여기는 너희라 그러고 교회라고 중보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될 수 있고 교회 될 수 있는 거라. 물론 너희는 교회의 한 부분이지만 지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는 꼭 교회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가는 데마다 역사 다 일어나는 거라. 그러면 제게 하나님 통역이 일렀기 때문에 제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일을 다 하는 거라. 얼마나 사람하고 큰 교회가 나가도 하지 못할 일을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래, 기가 찹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닌 너희 바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 그래, 하나님 역사는 꼭 교회가 아니라도 사람 한 명이 세워지면, 그 한 명이 교회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로가 열리시면 모든 역사를 다 이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람 키웁니다. 이런 사람을 한 명 한 명 키우는 것입니다. 교회 단체가 이 뭐 하거든.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 교회 상태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상태마다 달라지는 거라. 내 상태, 우리 김갈래보다 상태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상태가 업되고 하나님 통로 열리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다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야.
교회가 뭐하는데 힘써야 됩니까? 교회 이뤄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개인이든, 그룹이든, 교회든 관계없이 전부 다 주님 나라 일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 교회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이 말씀 받고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 어느 교회 이름은 소속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함께 세워지면 그 함을 통해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너희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교회라고 했으면 또 곤란한 거라. 왜요? 빌립 집사님은 그 집사거든요. 집사인데 혼자 나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읍한테 뒤집어 놓는 거라, 그냥. 모든 병이 다 고침받은 건 아니지만 보니까 눈에 보는 거 중풍, 경자 이런 것들 확실히 고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전부 요동한 거라.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 이런 거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사 이런 거 나온 거라. 하나님의 한 제자로 나오는 거라. 그 나가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워질 때에 세운 기회는 필요 없습니다. 기능은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디가 세운 기회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되면 하나님 역사를 남겨요. 거기는 교회 이름 별로, 아, 교회 이름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요? 교회 영광이 아니고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이거든.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점이 맞다는가 하면 교회 이름이 뭔 역할인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 이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움 교회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교회 이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만 드러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디 가고 여러분의 세움 교회에 대한 뭐 자부심 없어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디 가고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교회가 반명이 주고 교회가 역사하는 게 아닌 거라. 하나님 역사하시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도 나간 데마다 세움계 단연 목사로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령 목사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교회 이름이 갖고 있는 권위와 교회 이름이 갖고 있는 한계 정확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디가다 절대 교회 자랑 하시면 안 되고 제 이름 자랑 더더욱 안 됩니다.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고 그렇게 바뀌면 하게 됩니다. 어느 시대? 옛날에 전도법 그라지 제가 부목사 때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합니다.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받는 거라. 교회와 저는 여러분들은 그것 위한 목적으로 모였던 종들입니다, 종들. 그걸 왜 모였다고 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거든. 그런 교회의 모든 기능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말씀 가지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웃깁니다, 여러분. 말씀의 완성을 목표로 가는 거라. 그 말씀의 완성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크게 키우겠다고 말씀을 이용하지. 그것도 웃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 모으고자 하는 설교하고 바람에 설교하고 그런 거라. 안 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한다고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진리를 이루기 위함인 거라. 그럼 뭐가 주고 뭐가 뿐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커도 세움교 이름, 단임 목사 이름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이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 이름 없애라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세움교 해라 그랬다. 아이고 하나님 쪽팔립니다. 다른 이름 주시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우니 세움교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움교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교회 이름을 주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지 그 교회 이름 내기 위함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나올 때 있고 절대 교회 이름이 나와서는 안 될 때가 있는 거라. 그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 그래?
교회 없어되니 그러면 또 곤란하고. 그러니까 다니모도 똑같은 면저 아무 제 이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 이름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냥 됩니다. 어떠시대? 자, 그러니까 저 보십니다. 하늘의 모든 역사가 전부 땅에 있는 너희와 교회 관계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이게 어떻게 역할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정확히 분별해야 되는 거야. 이거 까딱합니다. 이거 잘 모르면 해놓고 주님 앞에 가면 모른다 하십니다. 왜요? 행악했거든. 하나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이 뜻인데 지 이름 높이는 거라. 사대교회 살았다 이름 가졌지. 하나님 보시기에 행이 온전한 거 하나도 없다니까. 하나도. 그래서 이 관계 정확히 구별하세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나와지가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특권이자 위치지만 책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받기 위한 것.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상태를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뭐랍니까? 교회가 행해야 하늘에서 행하시는 거라. 교회가 잠잠하면 하늘도 잠잠합니다. 이 원리 정확히 하세요. 기도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해야 주님이 기뻐하는 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뭐라고 해? 이렇게 기도하는 말씀하시는 거라. 주기도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해야 이 사명의 감독과 그 기도가 울려 퍼질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래저래 반복해도 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왜 세워졌다고 해?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 그 산에 길을 닦아가지고 길을 쫙 만듭니다. 길을 만들었으면 그 도로 공사하는 그 땅을 평상에 만드는 차가 비키야 차 지나가거든요. 지가 도로 닦는다 도로 딱 닦아놓고 지가 중간에 떡 차주고 있습니다. 도로 닦아놓고 아무 차도 못 지나가는 거라. 똥차가 비키야 다른 차가 지나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예수가 수고하되 우리가 수고한 것이 하나님 역사가 이루도록 맞는 것이 내가 그 몸은 안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오판해 가지고 열심히 사회 가다가 딱 거기 눌러 앉아가지고 터주 대감하고 터져 나온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9절. 자, 18절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자, 19절. 진실로 다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니 구하면. 자, 하나님이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 해? 합심해서 구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그래서 이거 여러분 잘못하면 뭡니까? 하나님, 주님 이름으로 교회에 우리 세 사람 모였습니다. 그래 기도하니 응답해 주옵소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역사고 여기서 풀면 하늘이 풀리는데 이게 두 명, 세 명 떠도 합쳐서 모였다고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 보십니다. 너희가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그 다음 내게 구하면. 자,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뭔가 합심이 제일 우선인 거래요. 합심이. 그 합심이 이게 해석이 잘못되면 이거 정 거꾸로네. 거꾸로. 그럼 무엇이냐 관계없지. 이거 따라서 기도하는 이런 모든 관계도 모든 기도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이걸 따라 구하면 하나님 응답한다. 그러면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합심인 거라. 근데 합심의 정도가 뭐 없을까? 두 사람이 뜻 맞추면 됩니까?
두 사람이 마음 맞추고 의견 맞추면 됩니까? 그게 아닌 거라. 자,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십니다. 자, 4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보십니다. 합심이 뭡니까?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연합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냥 뜻마다 의기충진해서 뜻 맞았다고 합심이 아니라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 된 마음이거든요. 다시 보십니다.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야 첫째 모든 겸손과 그리고 모든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열받지. 그래도 오래 참으면서 용납해 주라는 거라. 절대 열내지 말고. 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 평안이 뭡니까? 화평해 주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화평이 있어야 평안이 있거든. 화평이 깨지면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평안은 화평에서 오는 거거든. 자, 보십니다. 평안에 매는,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된가 하신 것을 힘써 지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거든요. 그럼 앞에 보십니다. 이 합심이 뭐라고 해? 자,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인데, 이 몸이 하나 된 것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제자 된 마음으로 모인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받기 위해서 그 영광 위해서만 모여도 그 영광 위해서만 그래서 합심 안에 내 이름 내고자 하고 내 명성을 조금 내고자 하고 이런 게 들어가면 다 깨져버리는 거라. 그건 합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기에 사람 육체에 떠먹어서 하나 안 됩니다. 부부도 하나 안 되는데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라 이거는. 그런데 어디서 하나 내고야 몸이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서 뭐 다 한 몸 되는데 지체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 성령 안에서. 그러면 하나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모였던 모임들이 기도하지. 그 기도 뭐 기도하겠습니까? 전부 다 똑같이 가나 똑같이. 합심된 마음에서 나가는 몸이 전부 똑같는 거라. 하나님이 그 기도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흠량하시고 이루어주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거든. 성령 안에서 인도받는 마음이거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는 거라.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왜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거든. 의미 아시겠습니까? 두세 사람 주님 이름 모였다고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수준이 아시겠습니까? 이런 수준 돼야. 자,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자, 다시 봅니다. 19절 진실로 다시 내게 이르노니. 자, 앞에 걸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풀면 풀리고 묶이면 하나씩 묶이는 거라. 이걸 다시 설명하는데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마다 세 사람마다 관계다. 분명한 것은 한 명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 명 이상이거든. 그러니까 하늘을 열고 닫는 이 문제로 절대 개인 기도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기도가 절대 하늘문을 못 엽니다. 이거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젠다고 해. 두 사람이 삶입니다. 복수가 됩니다. 자, 보십니다. 두 사람이, 그 두 사람은 세 사람도 될 수 있는 거라. 왜요? 주님 이름 먹이 되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신대요. 자, 보십니다. 자, 땅에서 합심했지. 합심한 뭐로 기도하는 거라. 그럼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고 이들을 위해서 이 모든 기도 제목에 전 역사가 다 하는 거라. 누구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 그래, 시작도 끝도 마지막도 모든 역사도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Understand?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녀로 구하는데 정녀로 구하는 기도를 그들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는 그런 법은 없는 거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이 내용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 기도가 어떤 원리를 이루어가는가, 그걸 보여주시거든요. 그걸 보여주시거든요. 이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존재가 돼야 합심이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도 에큐메니컬 운동 마야지, 연합 운동 마야거든. 안 됩니다. 연합은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성령은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다. 어디서? 성령 아래서. 그러므로 여기 깨지 않고서는 성령에서는 못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합심이라는 단어가 이게 만만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세워지는지, 어떻게 세워지는지.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땅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기적을 이루는 통로고 출구입니다. 출구.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왜요? 문이 있어야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라. 문이 없으면 못 들어옵니다. 마귀도 문이 있어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문이 있어야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강림하실 수 있는 거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받들어 기도하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 역사가 해줍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 기도하면, 구하면, 핵심이 뭡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게 풀리면 전부 다 응답 다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관계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자 보십니다. 합심이 뭐라고 해? 이게 주님 이름으로 모인 증거라는 거라. 예수 믿는다고 모인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였던 공동체. 그치? 그것 보고 주님 이름으로 모였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몇 명 모였다고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전부 응답 다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법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은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역사를 낸다고 해? 주님이 계시니까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